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지역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네, 코로나19에도 경남은 4.15 총선을 향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간의 레이스가 펼쳐진 건데요. 도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연속으로 각 당의 정책 공약을 분야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성 분야 짚어봅니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아실 겁니다. 거제시 공무원이 운영진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민은 충격에 빠졌는데요. 각 당은 총선에서 이번 사안을 여성 분야 정책으로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함께할 전문가 두분 모셨습니다. 경남도의회 성평등정책연구회장 김경영 도의원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 애기똥풀 황지연 대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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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황 대표께서는 오늘 여성과 그리고 경남 도민 대표에서 자리해 주셨는데요. 잘 부탁드리겠고요. 정치 전문가는 또 다른 시각으로 이번 총선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이번 후보들 대진표 보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솔직히 저는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저 같은 보통의 엄마들은 일부러 찾아보지 않는 이상 잘 모를 것 같아요, 다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오늘 여성 분야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거대 양당에서는 여성 후보를 한 명도 내지 않고 신생정당하고 진보당에서 9명의 여성 후보를 냈다고 들었어요. 선거 때마다 보면 매번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만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매년 후보가 똑같은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힘 있는 분들만 매번 나오시니까 뭐 새로운 인물이 나오기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남성분들보다 조직력이 약한 여성 후보들은 더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정당에서 일부러 인재를 키우고 여성 후보를 키우지 않는다고 하면 더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비슷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저희가 총선 관련 이야기를 할때 여성을 대변할 후보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김 의원께서 오늘 나오셔서 기대가 많이 되는데 경남 지역 각 후보들 볼 때요. 21대 국회에서 여성 관련 정책 변화 기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시대가 많이 이제 변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20대와 21대는 정말 좀 뭔가 다를 것이다, 달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지금 21대 총선 후보를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여성 후보 비율들이 지난해 우리 20대 총선 후보에 비해서 그렇게 뭐 크게 나아졌다고 볼 수가 없는 이런 실정이고, 특히나 또 20대 때 굉장히 활약을 했던 여성 의원들이 많이 이제 좀 탈락된 후보에서 탈락되는 이런 경우도 좀 많이 봤고, 또 그렇다 해서 새롭게 또 여성 의원으로서 후보로 좀 도전장을 내는 이런 경우가 또 너무나 없고, 경남에는 사실상 기존의 정당들은 아무도 없는 이런 실정을 본다면 참 우리 한발 나가야 되는 시기인데도 역시나 좀 많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거대 양 당에서 여성 후보를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결국은 여성들이 후보로 감히 도전하기가 어렵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번에 후보로 나왔던 사람들 면면을 본다면 상당히 이제 지역에서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거나 굉장히 어떤 좀 나름 위치를 갖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본다면 그만한 위치는 되지 않으나 정치적으로 조금 도전해야 되고 그런 분들은 사실은 엄두를 내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 면에서 여전히 이제 후보군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여성들이 많다는 게 일단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당선 가능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또 굉장히 좀 차이가 차이가 있죠. 납니다. 당선이 가능한 이런 여성들이 당선이 가능한 지역은 사실상 없거든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왜 후보가 많이 나왔지? 그런 경우를 보면은 좀 정당마다 후보로 여성 후보를 내도 당선이 좀 되기 힘든 지역. 그런 것은 또 앞선 그냥 이 자리를 메꾸는 정도의 역할로서 여성들을 또 선호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좀 진출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방식이고, 그다음에 단적으로 본다면 여성들이 사실 아까 우리 황지영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여성들이 이 많은 돈과 또 그런 조직을 준비해서 지금과 같은 정치판에 들어와서 하기는 정말 힘들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번에 여성들이 그냥 그동안에 후보로 만들어서 나간다는 게 그냥 간택되어 가지는 같은 느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이번에 10대, 20대들이 또 핵볼 돌풍을 또 몰고 와서 그 독자적인 여성 정당을 스스로 만들겠다고 좀 너무 네. 한 일주일,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이런 정당을 만들었다는 게 우리 그 정치사에 큰 핵을 걷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만큼 여성 후보들이 현실 정치판에서 하기 힘들었다는 것을 좀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여성의 정치 진입 장벽이 여전히 높다, 이 점을 안타깝게 보고 계셨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거 때마다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이렇게 기대하면서 또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황 대표님께서는 여는 워킹맘 입장에서 이번 총선에서는 어떤 면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바라는 바가 있으시면요, 말씀해 네. 주시죠. 매번 나아지겠어 하지만 그래도 나아지겠지 하고 네.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 국회의원 특혜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만큼 국회의원의 역할이 힘들기도 하고 중요하다는 걸로 생각하고 싶은데요. 이번 총선에서는 개인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정말 국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국민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정책으로 정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할수 있는 분이 당선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깊이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성 관련 정책을 일단 보면요. 진보 정당의 눈길이 좀더 갑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여성 관련 정책이 어떤지 김 의원께서 좀 짚어 주실까요? 네, 우리가 이번 총선을 겪기 전에 우리가 지금 한 4년을 좀 되돌아보면 여성으로서 가장 큰 이슈였던 것이 사실은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서지원 검사가 미투 선언을 하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뭐 법조계, 문화예술계 그리고 뭐 체육계, 학계 할것 없이 미투 현상이 벌어졌던 이 이후에 지금 최근에 텔레그램 N방 사건으로 그동안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지만 실제로 인터넷상에 어마어마한 그 폭력과 그 여성 인권 침해에 있었던 이런 사실들이 수면 위로 이제 드러났던 이 사건을 보면서 또 우리 국민들이 또 놀랍게도 그 N번방 그주 가담자에 대해서 신상 공개하라는 그런 국민 청원들이 뭐 무려 500만 명이 동의를 하는 이런 제 상황을 본다면, 근데 우리 이만한 디지털 성폭력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크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코로나 그19 감염 이후에 이 문제 외에 실제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이 문제, 이런 것이 이제 여성 정책 이것들이 좀 이슈화되고 있다. 그렇게 좀 저는 보고요. 기존에 우리 여성 정책이라는 게 주로 공약이 그랬습니다. 뭐 아이들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겠다, 돌봄 문제를 어떻게 해주겠다, 어린이집 문제, 유치원 문제, 이것이 마치 여성 문제인 양 그렇게 좀 했었는데, 올해 이제 이번에 우리 4년 동안에 이런 문제점을 겪고 나서 이것이 총선에 가장 좀핫 이슈로 좀 떠오를 정도만큼 이제 디지털 성폭력이 얼마나 큰 것이고 각 정당에서 이런 정책을 내느냐 안 내느냐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전에 또 낙태죄가 헌법상 위헌 판결을 이제 내몰아 가지고 아이는 같이 가지는데 낙태에 대해서 여성에 대한 책임이 처벌을 하고 있는 이것은 잘못됐다. 그런 것들도 역시나 이제 우리 이슈로 좀 들어가고 있고, 또 강간 지금 성폭력이 또 난무하고 있는데 실제로 성폭력에 대해서 범죄를 인정하는 것이 협박을 해서 굉장히 뭐 죽도록 그 얻어맞거나 아주 위협적인 상황에서 했다는 것이 성폭력을 인정을 돼야만 강간죄로 인정이 되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강간이라는 것이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 비동의 상태에서 협박을 하고 또 폭력을 가했다면 이것은 바로 성폭력이다. 그래서 법리 해석상의 요건을 반드시 이제 개선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이것 역시도 지금 현재 이슈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종합해서 본다면 이것도 있고 성별 임금 격차 우리 세계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성별 임금의 가치를 하고서도 동등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 이런 모든 것들 한마디로 본다면 차별적인 요소, 성을 이유로 한 차별적인 요소와 근데 폭력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를 여성들이 굉장히 이거를 이제 드러내고 우리 사회 이것만큼은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것을 바꾸어 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요. 정당에서 보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도 조금 사실은 다릅니다.
각 이번에 이제 총선에서 여성 정책들 많이 드러내고 있는데요. 뭐 대표로 민주당을 본다면 이제 디지털 성범죄 입건에 대해서 피해자 지원 센터를 운영하겠다. 또 불법 영상물이 게재된 것에 대해서 삭제할 수 있는 AI 기술을 도입을 하겠다.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눈에 보이고요. 근데 이제 여성계에서 좀 주장을 하고 지적을 하는 것은 이 부분 비동의 간음죄, 우리 강간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더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아쉽다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통합당에 대해서도 지금 여성 범죄 안전망 확충한다든지 이 속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공약이 있긴 있습니다. 변형 카메라 도입해야 된다든지 영상물 유포 협박도 성폭력 간주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여성계에서 이 부분에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은 강간죄나 가정폭력, 뭐 성착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다는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좀 높은 점수를 좀 주고 있는데요. 가정폭력 처벌 목적 조항도 개정해야 되고 강간죄도 개정하겠다. 디지털 성폭력 유통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지적하고 있어서 좀더그 업그레이드 됐다고 이런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그 젠더 공약을 발표했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는 여성폭력 기본법 개정 전반적으로 젠더 폭력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텔레그램 N번방 상황에 대해서도 디지털 성범죄 대책도 나오고 있다는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정의당의 경우는 뭐 채팅 앱을 통해서 성매매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성매매 방지법을 개정하겠다든지 뭐 청소년 공무원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기존의 다른 정당보다 좀잘 나와 있다는 이런 지적도 돼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그 다루고 있지 못한 이런 문제들이 지금 뭐 성별 임금 격차 이 문제들도 좀더 드러내어서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업종에서 그랬을 때이 격차가 더 이상 커지지 않게 하는 이런 문제는 공감은 하고 있는 바인데 그것을 이제 법안으로 만들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사회가 좀한발 앞서게 나아가는 이 문제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 여성들은 느끼고 있는데 아직 이제 법률을 준비하고 또 입법화시키고는 국회나 또 정치권에서는 조금 그 관심도가 낮은 게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미투 운동 이후에 이제 각 정당들이 내놓은 여성 정책이 좀더 구체화된 거는 이제 좋게 보셨고요. 온라인 범죄는 이 이유로 법적 제재가 힘들다는 이유로 좀 제재가 힘들었는데 N번방 계기로 제도 구체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지금 김 의원께서 각 당의 정책들을 그래도 읽고 이렇게 딱쫙 나열을 해 주셨는데 들으시면서 아, 어느 당이 좀 공을 들였구나 싶은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다 좋은 것 같은데요. 정책에는 모든 당들이 공을 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책들이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저희 동네에도 성폭력범 안내 우편물이 정말 한 달에도 몇 통씩이나 와요. 근데 엄마들끼리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동네도 비슷하더라고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 아이 키우는 엄마들은 정말 불안하거든요. 근데 여성가족부에서 오는 우편물은 다 그런 우편물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각 당에서 발표한 정책 공약들이 진짜 선거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정말 실현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서 안전하게 살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성범죄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두 번째 주제로 여성에게 차별 없는 일자리와 임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매 선거 때마다 나오는 공약인데 특별하게 눈에 띄거나 좀 특이하다 했던 공약 있으셨으면 얘기해 주시겠어요? 매번 뭐 성별 임금 격차나 직장 내 성차별이나 뭐 경력 단절 여성 돌봄 같은 이야기는 뭐 중요하다 해결해야 된다고 하지만 늘그 경제나 이런 중요한 정책에 밀려서 뒷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의당에서 돌봄 확대랑 뭐 유급 출산 휴가, 아빠 육아 휴직, 그것도 가족 돌봄 휴가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준 것 같아서 좋았는데 이런 비슷한 정책이 스웨덴에서 이제 뭐 일가정 양립을 초점에 둔 복지 정책을 도입을 해서 이제 여성들이
경력 단절 없이 노동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에 이제 주력을 해서 저출산이나 저출생이나 그다음에 그 일자리 고용률 동시에 개선하고 있다고 제가 봤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여성이 가사와 양육에 담당해야 된다는 인식이 큰 나라일수록 이 남녀 간의 고용이나 임금 격차가 클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국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정치하시는 분들이 가사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하고 그 남녀 모두 양육에 책임질 수 있도록 이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양질의 보육시설이 좀 확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도 네. 아이가 있는 엄마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일부 많은 부분을 제가 공감을 하는데요. 뭐 모든 정책이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또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많은 유권자들이 의심하고 또 고민을 하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실 저희가 그 엄마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그 선거철만 되면 정당에서 엄마들을 모아달라고 연락이 와요. 이제 목적은 의견을 청취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건데 오히려 저희가 그쪽 후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식이 되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간담회가 끝나고 나면 그 이제 의견이 정책에 반영이 돼서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엄마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텐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조용하긴 한데도 이제 몇몇 정당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근데 이미 이런 것들을 겪어본 엄마들이 이제 참여하기가 싫죠. 뭐가 달라지겠냐. 그렇죠. 예. 얘기해봤자 뭐 달라질 거 없는데 못 하러 나가겠어 하고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에서도 정치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선거 전이나 후에도 이 진정성 있는 당의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사화만을 위한 자리니까 네네. 더 이렇게 그렇죠. 네, 후회가 되셨을 것 같은데 이게 참 주객이 전도된 것 같기도 하고요. 뭐가 진짜 중요한지 모르는 것 같아서 조금 화가 나기도 하는데 김 의원께서 듣기에도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각 당이 조금 새겨들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충분히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현실 정치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 많은 정책들 중요한 이런 부분들이 왜 같이 함께 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아쉬움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한마디로 보니까 기존에 우리 정치가 관례 해왔던 틀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한정된 예산이란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중요한 아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거나 아니면 이게 그 이슈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그거는 바로 유권자들이 아무리 이걸 중요하게 얘기하고 여성 문제를 얘기를 하고 해도 실제로 그 투표를 행사하시는 분들은 아 그게 중요하나 내가 밥 벌어 먹고 살겠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런 문제는 늘상 항상 뒷전에 가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 이제 여성 문제나 우리 살아가는 문제가 소중하다는 걸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한 번도 그게 실현되고 체험을 해보지 못하다 보니까 중요하지 않은 걸로 같이 좀 묻어나가는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게 한마디로 어려운 말로 하면 그 성인지 관점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대상이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또 여성들도 있고 남성들도 있고 세세하게 대상들을 다 살펴보면서 그분들한테까지 과연 정책 효과가 갈 것인가 예산이 잘 전달될 것인가 그런 꼼꼼하게 살펴보면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이제 풀어나갈 수 있는 그 해법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정인지 정책이지만 관점이지만 이런 것들 좀 잘 챙겨가야 되는 게 저도 노력하지만 우리 또 정책 결정권자들이 잘 따끔하게 좀 받아들여서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이제는 성장의 시대가 사실 아니거든요. 예전에는 같이 이제 돈을 많이 벌고 기업에다가 지원해주면 그것이 이제 낙수 효과가 되어서 서민들한테 돌아갈 것이다 그랬는데 이미 우리가 그 골목길 끝까지 대자본들이 들어와서 잠식 가는 그 사실상 그 신자유주의를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이제는 성장이 아니라 정말 소득 네. 주도의 시대가 돼야 되는데 많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분과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슈토크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